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녀들 그 넓으신 품으로 안아주시고 천국의 위로와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후에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기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며칠을 광야에서 지내셨습니까? 40일입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다가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였습니까? 40년이었습니다. 이 40년은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인에서 구원의 자녀로 변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의 40이라는 숫자는 변화, 준비, 훈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내시면서 준비를 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준비를 하신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시험이지요. 첫 번째는 어떤 시험입니까?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는 참으로 치명적인 유혹이었지요. 당시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그마치 40일 동안 금식하신 상태였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가 고프면 뭐를 먹어도 다 맛이 있지요. 그런데 40일 동안 굶으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치명적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을 하면 모두 다 죽겠다라고 하지요. 이번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유혹을 뿌리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 번째 시험을 위해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시지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모든 시험이 끝나고 사단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훈련을 하시고 왜 이런 시험을 받으시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 다 죄인된 우리를 위한 것이지요. 앞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가야 할지 친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지요. 먼저 그 길을 가심으로 우리가 용기를 얻어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군대에서 훌륭한 지휘관은 뒷짐지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명령만 내리는 자가 아닙니다. 부하들에 앞서서 먼저 땀을 흘리고 모범을 보이며 때로는 위험도 감수하는 자가 참된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도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게 되는 시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이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이지요. 육신의 정욕은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 안목의 정욕은 천하만국을 보고 욕심을 품는 것, 이생의 자랑은 높은 성전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으므로 그것을 통해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보이신 모범을 따르면 됩니다.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주님을 수종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유혹을 이길 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을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이 유혹의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40일의 준비의 기간을 가지신 것처럼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2021년도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심으로 위대한 하늘의 승리, 놀라운 천국의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믿음 안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길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평안, 하늘의 축복, 하늘의 위로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